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아 괜찮아 요즘 군대 쉽대 요즘 핸드폰도 쓸 수 있대 하면서 바라보고 지들이 안 가니까 자 군대썰 March along, sing a song. We're the army of the free. Count the brave, count the true. 이게 바로 카투사 군가죠. 제가 이제 카투사.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 Augmentation 뭐겠습니까? 여러분, 증강이에요, 증강. 한국군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니, 미군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도와줄 수 있는 병사분들이 이제 카투사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육군 소속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논산훈련소. 군대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간 논산훈련소를 카투사도 체험한다 안 한다? 한다. 첫 번째 훈련소 그 논산훈련소 썰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제가 삼수하고 굉장히 이거보다 더 스플스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보다 더 끝 그냥 사실상 삼수 때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를 뽑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겠습니까? 삼수 끝나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와이? 삼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걸고 그 다음 군대 갔다 와서 1학년으로 산뜻하게 출발하려고 했어요. 원하는 대학교 붙자마자. 사실은 이때부터 오수가 이미 확정돼 있었어. 왜 와? 여러분들 삼수까지 붙어놓은 대학이 없죠. 내가 말했잖아. 생재수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바로 나 같은 사태가 날까봐 생재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듣고 있나요? 이거 모습범? 카투사 이미 붙어놨었어. 왜냐면은 삼수 때 전해에 신청을 해가지고 미리 붙어놨었단 말이야. 그래서 삼수해 12월 달 이미 가는 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능이 그때는 11월 달이잖아. 그럼 이제 수능 끝나고 얼마 남았어? 거의 한 달이야. 그냥 12월 21일 입대였거든요. 거의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약간 반반이었어. 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군대가 빡세긴 하지만 요즘 많이 풀렸다던데 지금 군대를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딱 이런 거잖아. 자기 스스로는 군대가 세상 악마야. 와 진짜 개빡세겠다. 왜 와? 기본적으로 오킹님 썰 같은 거 유튜브에 막 들어있고 막 예전 이제 군대 같은 거 썰 들어보면 개살벌해 여러분들 인정? 이제 막 하사도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절망절망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아 괜찮아 요즘 군대 쉽대 요즘 핸드폰도 쓸 수 있대 하면서 바라보고 지들이 안 가니까 여사친 애들아? 들어봤는데 근데 뭐 요즘 편하다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반반 좌뇌하고 우뇌가 갈라지죠. 아 진짜 군대 가면 빡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위안이사 외부적으로는 아 괜찮아 핸드폰도 쓸 수 있어? 개꿀 오케이 카톡 보내야지 자 이런 감성. 그래서 저도 그때 마찬가지 그때 핸드폰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대가 풀린다 풀린다 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소리 듣고 이제 갔죠. 그리고 카투사니까 뭔가 개꿀 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버스를 예매했어. 뭘 예매해야 될지 몰라. 왜냐면 제가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봤기 때문에 버스 예매 같은 거 잘 안 해봤거든. 예약을 하는데 손이 떨려. 잘못한 버스 배차한 게 놓치잖아. 연병장까지 2시에 오래. 연병장까지 2시에 가려면 이거 얼마나 도착해야 되지? 내가 모르고 11시 도착으로 잡아버렸어. 버스가 거의 새벽에 출발해. 인정? 거의 그 감성. 와 그래서 그때 강변에서 아마 버스를 타고 갔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임마누엘 칸트 윤리와 사상을 배웠었기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춰야 된다. 2시까지 안 가면은 거의 나 영창 간다 생각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대부분의 사람들 군대 가서 끝까지 여자친구하고 엄마하고 뽀뽀 이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제 와리가리 상호작용 한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적인 상황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를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아침에 거의 새벽에 싸매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분 휴게소나 중간중간 이제 터미널 같은 데서 거기서 먹는 양념감자라든가 찐감자, 통감자 아니면 오징어 통다리구이 아니면 뉴포 이런 거 진짜 개맛있는 거 알지? 아침을 또 안 먹고 가서 엄마 유미야 먹고 가야지 괜찮아 엄마 가서 전화해 이러 나갔어. 엄마가 거기 강변역까지 발에다 와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 와주시고 가족이 아무도 그 뒤로는 안 나왔어. 20대 초반 장병들이 가면은 웬만하면 여자친구든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가주죠 그 앞까지 인정? 연병장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죠. 딱 버스 출발하는데 엄마가 고개를 확 돌리더라. 아 오열하고 있구나 엄마. 아 그러면서 이래서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약간 좀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 타면은 관광버스 영화 마더 같은 데 나오는 김혜자 선생님 마지막에 춤추는 그런 버스 있잖아. 우리 수련회 같은 거 옛날에 갈 때 그 천막 치는 그런 버스 아시죠? 밖이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 환기 훈련 같은 거 예능에서 끌려가서 그 안 보이는 그런 감 너무 무서워. 시작도 전부터 영창 끌려가는 그런 느낌. 이래서 버스 쭉 가. 어디까지 몰라요. 딱 잠을 자려고 누웠죠. 그리고 빳빳해. 쭉 밀려왔는데 뒤에 아니 논산에 왜 아저씨가 가지? 아저씨 한 명이 달걀 먹고 있어가지고 거기 달걀이 이만큼 넣어 앞에. 그럼 막 달걀 이만큼 넣어가지고 딱 밀려왔는데 안 밀려. 보니까 이러고 있어. 막고 있어. 아저씨가 아이언맨이야. 거북목의 시작이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삼수 때문에 거북목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논산 가는 버스 안에서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제 눈을 감죠. 잠이 오겠습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삼수 이거 누가 써주지? 아 친구한테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어떡하지? 대학은 어떡하지? 가족은 어떡하지? 미래는 어떡하지? 나이는 어떡하지? 대학은 어떡하지? 각종 고민들이 몰려와요 머릿속에. 잠이 오잖아? 그건 생활의 달인. 그건 여러분들 멍 때리기 대회 1등이야. 잠이 올 수가 없어. 인정? 눈만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색하게 딱 가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도착하기 전까지 혹시나 중간에 소변
답변 말이어가지고 중간에 내린다고 하면 민폐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디 쓰더라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웬만하면 싸고 와도 오줌이 또 마려울까봐 물도 안 마셨어. 그러니까 내리니까 입이 개텁텁해. 포도젤 편의점에서 리톤 사서 마시거든요. 리톤도 없는 그거 하면서 딱 내렸어. 나는 논산이니까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잖아. 서울보다 덜 춥겠지 한데 개추워. 체온은 약간 조금 괜찮거든. 파카도 입고 하고 나름 괜찮은데 마음이 추워. 내렸는데 희한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연병장 앞에 사람 많이 몰린다던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어 뭐지? 알고 보니까 연병장에 내린 게 아니야. 바보천지. 약간 정신이 나갔어. 수능밖에 모르는 이 바보, 이 감자. 당연하지 얘들아. 버스를 무슨 여 군대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거기 지분이 있어? 그 버스사에? 아니잖아. 도착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논산동에 도착한. 망했다. 시간 딱 봤어. 11시 도착. 4시간 남았어. 오케이, 내가 길을 찾겠다. 근데 옆에 있는 국수집이 보여. 일단은 점심은 저기서 해결한다. 바로 국수집으로 고 갔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잘생겼네. 그 할머님들 여러분들 누구나 잘생겼다는 거 아세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머리가 잘생길 수가 없는 머리. 그 당시에 머리가 여러분들 5mm? 옆이 고속도로야. 이미 여기 여러분들 양화대교 밀려있어. 20대 이상 청년만 마주하면 잘생긴다는 그 할머니들의 그거 하면서. 아 여기 또 오늘 이때 날에 사람 많더라고. 할머니 사람이 없는데요? 야 여기는 사람이 없지. 연병장까지 나갈 사람이 많지.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어. 아, 부모님 어딨어? 혼자 안 돼요? 혼자? 이미 이상해. 할머니하고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가격 개싸. 거의 2,500원, 3,500원 개싸. 난 그렇게 싼 잔치국수 처음 봤어. 물가 거의 개해자급이야. 자 그래서 일단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점심을 또 먹을 줄 생각도 못했죠. 어떡하겠어. 바로 택시죠. 택시가 안 와. 야 논산에 왜 이렇게 택시가 없냐? 버스 타야 되나? 아 나 버스 진짜 싫어하거든. 왜냐면 저는 버스 타면 이제 구역질이 나와요. 한 25분을 기다린 것 같아. 아 어떡하지? 그때는 폰으로 제가 카카오 택시도 설치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삼수하느라고 카카오 기업에 뒤쳐졌어. 난 카카오가 카카오 톡 사업만 할 줄 알았는데 카카오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난 그때도 몰랐어. 택시가 왔어. 겨우 탔어. 12시에 타고 갔어. 연병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말을 안 해 택시 아저씨가. 근데 저기 뭐냐 이어폰인가? 그걸로 다른 택시 아저씨와 연결해. 아 저기 뭐냐 거기서 만나. 그래 거기 2층에서 만나. 딴 얘기하고 있어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거기서 터미널에서 택시 타는 사람은 95% 이상의 연병장을 간다. 근데 지금 사람이 없는 게 그 다음 버스 온 사람이 왕창 온대. 그리고 대부분 버스를 또 안 타고 오지. 차 타고 오죠 거의. 차가 엄청 많더라고 가면은. 연병장 알아서 가더라고. 그래서 현금을 엄청 많이 넣어갖고 왔어. 그런 날은 이제 군대 바로 들어가니까 군대 가서 뭐 돈을 어떻게 써. 자 그래서 와 이제야 사람이 많아. 내렸는데 빨간색으로 크게 입대를 환영합니다 딱 써있는데. 야 딱 보는 순간 나만이야? 와 나 진짜 심장이 철컹해가지고 너무 떨린 그런 상황. 아 얕됐다 이러고 이제 딱 내려서 사람이 진짜 많아. 거기는 너무 많아. 이미 전염모도 팔고 있어. 나 그거 살 뻔했어. 저걸 쓰면 전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게 좀 고무링도 팔고 손도깎이도 팔. 그거 다 군대에 줘. 그거 다 들어가면 죽거든? 근데 미리 사라 그래. 그 잡상인들 인정? 군대 가면 이거 없을 거야. 하나씩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말솜씨가 개지러. 트위치 스트리머급이야. 그거 안 사면 여러분들 군대 가서 뭔가 관심병사 될 것 같아. 그런 감정. 잡상인들이 너무 많아. 갈 때 마치 뭐겠습니까?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 들이미는 그런 아저씨처럼. 와 거기서 고무링 파는 사람은 레전드. 거기서 고무링 팔고 내가 봤을 때 사업 성공했을 거야 진짜. 그 논산에서 땅 하나 있을 거야 그 고무링 팔고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 등장합니다. 우리 지원 친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서울대 민민민우 오수설로 자기는 그것을 이제 서울대 수시 진학을 위한 소재로 활용했던 그 지원이가 저랑 똑같은 군번으로 같이 그날 입대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알고 있었거든? 그날 언젠가 만나겠다 싶었거든요? 거의 동반 입대 똑같아.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문자 한 통 보냈어. 나 이미 도착했다. 그래서 벌써?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나는. 나 이제 카페로 들어갔어. 연병장 바로 앞에 카페 들어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스 초코. 늘 전 아이스 초코를 시킵니다. 아이스 초코 시켜가지고 딱 앉았어. 아 근데 막 난리 났어. 손 부르자고. 아 민식아. 아 난리 났어. 옆에서 뭐 이미 5년 사귄 사람 뭐 저기 내가 봤을 때 하트 시그널 지금 10화까지 찍어도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하트 시그널 거기서 찍어도 대박 나 인정? 거기서 지금 대사 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테이블이 다 연인 진짜로 나 빼고 다. 와 그래 다 연인이니까 스킨십도 자유로워. 막 손목에다 난리 났어 여러분들. 손도장 찍고 뭐 가서 뺨 한 대 갈겨도 무방해요. 머릿속은 그랬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저는 화장실을 참 그럴 때 많이 갑니다. 갔다 와서 이제 문자 보낸 거 답이 없다고. 나 도착했어. 나갔어. 주차장까지 나갔는데 차가 엄청 많아. 그 어머님들 우리 초등학생 중딩들 학교에 운동했을 때 운동장에 엄청 차 깔리잖아 그거 하면서. 왔어 지원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 사정 다 들으셨거든. 내 사정 다 듣고 이제 우리 엄마가 미리 부탁을 해놨단 말이야. 좀 잘 챙겨달라고 해가지고 민우야 저기 그 칼비탕 먹자. 지원이 안 먹었어 이래가지고 아까 잔치국수 먹었는데 또 먹는 건 조금 엑시던데 나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 네네네 근데 그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가가지고 갈비탕 먹는데 아 민우야 왜 갈비탕을 이렇게 안 먹어. 아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요. 뜨는데 고기가 없어. 파맛밖에 없어. 깨자깨자 뭐 의미 없는 정적과 고동 소리가 팍 울려요.